네, 유대인의 이상훈 기자입니다.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그 신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 1980년 서울을범 당시 진술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이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에 당시 복학생이었던 그 대표님 이름이 나온 것도 쟁점인데요. 이를 두고 유시민 이사장은 운동권 사이에서 정한 수칙대로 알릴 것은 알리고 보호할 것은 보호했다고 말한 반면 심재철 의원은 그 진술서에 나온 민주화 인사들 명단이 합수부가 연청에서 민청을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계기였다고 주장합니다. 이에 대해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? 예, 당시 제가 이제 합수부에서 오래 조사를 받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이제 다 알죠. 아는데 그 이제 저한테는 후배 되는 사람들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죽어서 회고록 쓸 때 말씀드릴게요.